네, 이번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가 그러니까 된 바 있었죠.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나섰는데 어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후원금 88억 가운데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 간 돈은 고작 2억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참 말문이 막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2억밖에 안 갔어요? 88억 중에? 아, 예, 뭐 그게 그 확인된 결과입니다. 근데 그 2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지원비는 또 거기서 또 얼마 안 된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계산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예.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접 사용된 돈은 그 2억 가운데서 한 그 5년간 한 8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 전후로 해서 쓰였는데 예. 5년이면은 뭐 1년에 한 160만 원 예. 또 거기 5분 내지 뭐 6분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분들 뭐 한 1년에 뭐 한 30만 원 가지고 그 돈을 썼다는 건데요. 너무도 저희들이 그걸 보고 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86억은 도대체 어디에 쓴 거예요? 그 돈을 사실은 모아뒀어요. 네. 그래서 그 법인에 뭐 재산 취득을 해서 한 26억 정도 쓰고 네. 또 이것저것 해서 한 38억이나 나가고 뭐 한 50억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015년 우리가 계속 그 조사란 2015년 그 이전부터 그 또 그 내려온 그 돈하고 해서 한 75억 정도가 지금 예금 적금 형태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쟁여두고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네 그렇죠.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쟁여두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원래는 이게 이제 거의 국민들의 후원금으로 된 거거든요. 예. 그 유명 인사들도 많이 뭐 그 좀 큰 돈을 내기도 했고. 예예. 뭐 국민들이 뭐 17반으로 굉장히 모아가지고 할머니들의 그 증언 활동을 지원한다. 또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냈는데 이 돈이 사실은 이제 할머니들의 생활에 쓰이기려면은 이게 시설로 들어가고 할머니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네. 안내된 계좌가 다 이게 법인 계좌였어요. 그래서 법인으로 들어오고 법인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가도록 이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쓰이고 이게 절약해서 쓰고 할머니들이 뭐 아프시거나 그러면 이제 할머니 돈으로도 가고. 네. 할머니들은 또 이게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그 수급 대상에서 의료 지원을 또 받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이 돈을 이제 안 쓸 수 있는 대로 안 쓰고 이걸 모아둬서 그 이사회에 나온 걸 보면은 이 돈을 절약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모이면은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서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등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2020년 올해 예산안을 보면은 거기에 또 국제평화인권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있는데 한 80억 정도를 쓰겠다는 이런 식의 또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도 해서 그러면 원래 그 목적과 우리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해당초 내부 고발 내용 거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예 예. 뭐 그런 셈입니다. 지금 할머니들을 학대한 정황도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세운 곳이기 때문에 예.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일단 지내기에도 여기가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 물론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고 또 그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그런 활동을 하시기에 좋은 공간이긴 한데 예. 일단 그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뭐 그게 그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옛날 그 자기가 당했던 굉장히 아픈 과거를 계속 상기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지내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역사관이 바로 옆에 있고, 거기 이제 온 분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를 그 드러내고, 또 안내도 하고, 증언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예. 항상 이런 공간에 있는 것 자체에도 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일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람들이 그 뭐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만은, 그 휠체어가 접근할 수가 없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머니들이 거동을 예. 못 하시니까 이분들은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예. 이 역사관의 경우에는 거기 올라가는 데가 그 경사가 뭐 한 15내 20도 정도
되는 그런 그, 이 가파른 경사를 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좀 접근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 이 조사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조사를 이렇게 시설에 나가면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뭐 드러나가지고 우리는 여기가 좋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제 홍보를 하는 경우들 종종 있는데 예. 이 경우에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할머니들을 또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뭐, 아. 뭐 잘한 거 많고 뭐 뭐라고 할 거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또 하시게 하는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날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그 뒤에 또 이 말씀이 달라지고 또 할머니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드러난 이런 언행들을 보면은 뭐 그 심지어는 뭐 할머니 갖다 버린다 뭐 야 갔네 뭐 야 갔다고 하는 혼나봐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언행을 하는 것들도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할머니들을 정말 우리가 극진히 모시는 예. 그런 곳인가? 저희가 예, 네. 그 교수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이 내부 고발자인 김대월 학예 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 네네. 말씀이 할머니들 재산을 이 법인 직원들이 관리하겠다면서 인수증에 사인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사실로 확인됐습니까? 그게 뭐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인을 한 분은 또 그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또 왜 했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고 그냥 해달라고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할머니들이 정말 평안하게 지내시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시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가족들까지 찾아가가지고 할머니들이 여기에 장기 입소를 하겠다는 의뢰서를 쓰도록 하는 그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좋은 곳이면은 나가시고 딴 데로 가시다고도 안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면은 여기 더 있고 싶어 할 텐데 왜 그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장기 입소하겠다 이런 식의 그 서약서를 쓰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 지금 시설이 막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네. 정말 이게 할머니들의 평안한 삶을 생각하는 거라면은 또 그걸 위해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또 활동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노인 주거 시설로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라면은 여기 가서 정말 계시는 게 힘들 정도로. 그 정도예요. 아마 이러저런 언행들 듣고 그랬으면은 당장 우리 부모님을 딴 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궁금한 게요.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확인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눔의 집 관계자나 조계종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계종은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건 그 조계종하고는 상관없는 예. 그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다 이렇게 그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예. 그 또 이에 관련되는 또 그 그 불교 쪽에도 이렇게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중이 뭐 나름대로 이게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에 뭐 이런 드러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그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 자, 그러면 네네. 지금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 법인과 시설에 관련돼서 법인은 이러한 그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돈을 후원금을 모집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을 그 원래 목적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돈을 내도록 해서 예. 이걸 지금 그렇게 목적을 안 쓰고 그래서 이건 상습 사기라. 그리고 또 이러저런 그 돈의 그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혐의도 있다. 그리고 이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제 도에서 결정을 하리겠습니다만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수사 의뢰하고 예. 고발하고 그런 것과 함께 네. 지금 이런 그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법인의 이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분들도 뭐 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법인 이사의 해임을 하고 임시 이사가 가서
이 시설과 법인의 운영을 좀 정상화시키고 또 할머니들이 원하는 가장 살기 편하신 그런 방식으로 살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 폐쇄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조사단 내부의 쉽게 이제 의견입니다. 부실 사항 문제가 불거지면 관선이사 파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이해를 하면. 예, 그렇죠. 임시사의 선임 권한, 선임과 파견은 이제 광주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광주시가 또뭐 결정을 하는 게 가장 뭐 좋긴 합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관심이 있는 사안이어서 여기는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조사도 했지만은 민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도와 시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역시 그 조사단의 제언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을 맡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팽팽옥미님은 기부금 몽땅 환수하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 프레드님은 할머니들 거주할 곳은 따로 조용한 곳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만 정상화된다면 또 여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